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승아입니다. 여승아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난 종류가 대부분 모두 다 할인 들어갑니다. 택배는 내일 오전까지만 명절 택배하고 그 이후로는 명절 이후로 발송해 드린답니다. 아우, 이 아이들 굉장히 오늘 안전 명절 할인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할인가로 드리고 있고요. 아주 아주 오래까지 핀다는 히비키, 매달고 가는 히비키, 그리고 샤프란. 아주 오늘 꽃. 아우, 엔젤로니아 이제 꽃이 많이 피었네요. 아주 안 피어서 좀 마음을 태웠어요. 그런데 엔젤로니아도 많이 피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난 종류가 대폭 다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꽃 하나 둘 있는 아이들, 특히 지금 황금이랑 엄청 할인 들어갔고요. 황룡금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서 딱이 아이들은 두 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모두 다 최상으로 제가 안전 이 아이들 특별히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이랍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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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 아이들 황금이랑 안전 할인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나오미 두개 있고요. 보배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들도 대부분 할인 안한 아이들은 모두 다 할인 들어갑니다. 만초롱 쌍대도 할인 들어가, 엘레강스는 할인했고요. 그리고 풍성한 수구, 아주 내년에 꼭 많이 보실 분들, 풍성한 수구 또 이렇게 입고되었습니다. 풍성한 수국 두개 10,000원씩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고요. 애목대 수국 이 아이들은 두개 15,000원. 그리고 명절 이벤트로 이 아이들 10,000원씩에 합니다. 얘는 두 개밖에 없답니다. 10,000원씩에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 대품, 안전 정말로 정말로 대품. 이 아이들 아메리칸 블루 하염없이 명절에 많이 필 항아리에다 심으시거나 아주 멋진 약간 높은, 이렇게 높은 데다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아주 축축 늘어지면서 너무나 예쁘게 필이 아이들도 안전 할인 들어가고 있지요. 그리고 칸나도 안전 할인하고 있습니다. 칸나, 아, 이렇게 피는 이 아이들 25,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자색 칸나이고요. 얘는 그린 칸나인데 꽃은 그린 칸나가 훨씬 예쁘긴 합니다. 그린 칸나 꽃은 이렇게 대부분 오렌지 노랑으로 되어 있는 칸나인데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들 키가 크니까 얘들 이렇게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내년에 심으실 분들,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25,000원 하는 아이들, 12,000원에 안전 명절 판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수국도 딱 하나 있지요. 이 아이도 안전 할인하고요. 그리고 얘, 얼똥대고 향기 좋고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꽃이 피는 이 아이도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백리향 이 아이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 피라미드 이 아이도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 이 아이, 에키네시아 이름표가 어디 갔나? 봐보겠습니다. 에키네시아 6,000원이랍니다. 에키네시아 6,000원이랍니다.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000원입니다. 에키네시아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키네시아 얘들 12,000원 이상 갔던 아이들 같은데요.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향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 향치자
꽃은 이렇게 된대요. 지금 현재 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당 정원에서 있어서 꽃 다글다글 앞으로 달릴 아이들 향치자 6,000원이랍니다. 12,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골드 피라미드 노란 꽃이 지금 방울방울 모두 다 달려있는 올동대는 이 아이들 2만원인데요. 만원이랍니다. 골드 피라미드 이 아이 골드 피라미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수국입니다. 무늬수국 이렇게 되어있는 무늬수국 안전대본 올동대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무늬를 보실 수 있는 무늬수국 예. 할인해서 39,000원이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난들은 정말 많이 또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바이텍도 올동되고 향기 정말 좋고요. 꽃이 굉장히 오래가는 바이텍 49,000원 하겠습니다. 바이텍 49,000원 완전 대품 아메리칸 블루 이 아이들 아주 좀 약간 이렇게 하얗게 높은 데다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완전 멋집니다. 예, 정말 정말 멋지고 아주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 이 아이들 35,000원 이상 가는 아이랍니다. 완전 35,000원 이상 가는 아메리칸 블루 꽃 다글다글 명절에 아주 필 거랍니다. 얘들 오늘 19,000원이랍니다. 오늘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얘는 야계수련, 얘는 올동수련이 납니다. 야계수련은 4만원 정도 하지요. 올동수련도 3만원 이상 가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 야계수련은 하나 있습니다. 아주 꽃이 예쁜데 13,000원. 얘들 올동수련도 모두 13,000원입니다. 사랑초 대분이랍니다. 사랑초 대분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랑초 대분 이 아이들 만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역시나 해드렸는데 꽃님들이 오늘 아침에도 문의가 많아요. 오늘 주문해도 얘들 12개에 만원씩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도 연장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버들마편초 이 아이들 버들마편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버들마편초 이 아이들 12개에 만원 그리고 설립도라지 이 아이들도 12개에 만원 이렇게 꽃도 피기도 하고 핑크로 피기도 하는 바늘꽃도 저희가 이렇게 잘랐는데 다 이제 새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들도 12개 만원이랍니다. 바늘꽃도 12개 만원 설립도라지도 12개 만원 버들마편초 12개 만원이랍니다. 이 아이 찔레 하나 남았습니다. 핑크색 꽃이 핀답니다. 5,000원입니다. 아주 멋진 황금이랑 딱 두 개 들어왔습니다. 완전 황금이랑 아주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이랑 두 개 들어왔습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립니다. 황금이랑 72,000원 정도 하는데요. 53,000원이랍니다. 황금이랑이랍니다. 황금이랑 황룡금이랍니다. 얘들 꽃 지금 다글다글 많이 피어있는 특이랍니다. 이제 막 꼬물꼬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명절 선물 아주 두 개 제가 이 아이들도 특별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아주 이렇게 무늬가 들은 아이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황룡금 특 얘는 34,000원인데요. 27,000원이랍니다. 황룡금 특 27,000원. 얘는 황금이랑 특. 이 아이는 53,000원이랍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해드리고요. 최소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습니다. 나오미 두 개 있습니다. 이제 명절 선물 하실 분들 내일 오전까지만 저희 꽃, 주문, 택배 발송 명절 전까지는 해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명절 이후로부터 갑니다. 나오미, 이 아이들, 두 개 있는데요. 13,000원 하겠습니다. 보호배는 그대로 8,000원 가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사파이어는 명절 전까지만 얘들은 블루 사파이어 명절 전 오늘만 얘들
오늘하고 내일 오전까지만 이 아이들 블루 사파이어 지금 약간 5개월 정도 이상 꽃이 피고 계속 꽃이 피는 블루 사파이어 이 아이들 13,000원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오전까지만 이제 마감되면 없고요. 13,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이렇게 되어 있는 아바타 이렇게 되어 있는 아바타 이 아이들 4만원씩 했는데요. 4만원인데 32,000원 했습니다. 오늘 29,000원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 천원 쌍대 이 아이들 11,000원 쌍대 19,000원 했는데요. 11,000원 쌍대 오늘 이 아이들 16,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색조는 하나 남았는데 어제 19,000원에 할인 들어갔고요. 엘레강스는 처음부터 할인들 엘레강스 얘들 14,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 14,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 8,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구 아주 내년에 꽃 정말로 많이 보실 분들 이렇게 풍성한 수구 이 아이들 두 개 10,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애목대 수국 두 개 15,000원이라 합니다. 티보치나 꽃님들이 이 아이들 티보치나 꽃 정말로 좋아하죠. 보라색 티보치나 13,000원이라 합니다. 저희 바이텍스 향기 있는 아이 지난해 이 정도에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보라색 바이텍스 저도 심고 싶을 정도로 얘는 아주 꽃도 많이 피고 향기 있습니다. 바이텍스 얘는 핑크 화이트랍니다. 그런데 보라색은 더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옹자 얘는 저희 집에 가장 먼저 심어져 있는 팜파스 그라스랍니다. 얘는 약 올해 50대 이상 올라올 팜파스 그라스랍니다. 꽃대가 약 50대 이상 올라올 수 있는데요. 아우 정말로 엄청납니다. 저 뒤쪽까지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아이들 팜파스 그라스 어마어마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팜파스 그라스 얘들이 50대 이상 올라온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멋지겠니. 대팜파스 그라스 두 개 12,000원 3m 이상 중은 두 개 12,000원 2m 이상 소은 두 개 12,000원 1m 이상이랍니다. 모두 내년 케아주랍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년도 넘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얘는 오늘 올해 50대 이상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다 꽃대랍니다. 50대 이상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핑크물리가 지금 하나씩 개화하고 있어요. 하나씩 개화하고 있고요. 핑크물리가 꽃님들 지금 구매하시면 이번 추석 때 보실 수 있습니다. 반원이죠. 바늘도 가을에도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바늘꽃은 키가 크면 또 잘라주시면 아주 예쁘게 피고요. 마당 정원엔 난처럼 피어나는 얘들 꽃대 흰줄무늬 역세 이제 꽃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번 추석 때 꼭 보실 수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린나이트도 이렇게 지금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린나이트는 아주 최고의 그라스로 1등 그라스로 친답니다. 호텔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은 대체적으로 그린나이트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는 아주 인기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그린나이트 올해 개화주 15,000원입니다. 얘는 화이트 물리 얘는 한 쪽씩 가격을 정하는데요. 화이트 물리 이 아이 4개 10,000원 핑크 물리 가을 정원을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들게 하는 핑크 물리와 화이트 물리를 한꺼번에 심으셨을 때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얘들도 올해 한두 개씩 개할 아이들이랍니다. 지금 얘가 꽃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저희 그 야생화 그라스 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아이들 약 7년 전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 아이가 와인 지금 햇빛이 안 떠서 지금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더 안개가 많이 쬐었습니다. 와인
와인색 그라스. 예, 레드 버튼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부터 9월까지 개화를 하고요. 키는 80에서 90cm 된답니다. 그리고 열애살이 풀이고요. 얘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지금 이 아이는 키가 80에서 90 그랬습니다.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7년 전에 심어놓은 아이들이랍니다. 7년 전에 심어놓은 이 아이들 꽃은 여기서 아인색으로 해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보통 5월, 6월, 7월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높이 여기 잎보다 이 정도의 더 높이로 약간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정말로 이렇게 필 때 이렇게 보이시면 와인 레드버튼이랍니다. 아주 귀엽고 아주 체리색이 나면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 아이들 오늘 얘들 분 떠서 판매합니다. 3개에 무려 3개에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분 한 분당 2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밭대기 말 그대로 그라스 밭대기 오늘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그라스 밭대기 판매하는 날 이 아이들 이렇게 된 레드 버튼 와인색 체리 약간 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얘는 개화가 2년 이후부터 개화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여기 심어져 있는지 약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 뜨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9월 20일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고요. 오늘 아주 많이 합니다. 레드버튼 3개 2만원, 핑크물리 3개 2만원, 모우드리 3개 2만원,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 그리고 파니콤 3개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애기바랑 2개 2만원, 납작거리 2개 2만원, 서울 정향풀은 3만원이랍니다. 모두 9월 20일 이후에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예약이랍니다. 예약 이렇게 되어 있고 파니콤은 안 적어져 있는데 파니콤도 3개 2만원입니다. 분 뜬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분 뜨겠습니다. 얘를 분 뜹니다. 저희가 9월 20일 이후로 입금 순서에 따라 모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 떠서 얘들은 2년 이후부터 꽃이 피고요.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꽃이 지고 나면 이런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 애들이 다 꽃대랍니다. 얘들이 아인색으로 피었던 꽃대들, 그리고 얘는 양분이 굉장히 많아야만이 꽃이 탐스럽고 많이 핀답니다. 얘들은 양분이 많아. 이렇게 분을 떠서요. 지금 분을 떴습니다. 분을 떠서 9월 20일 이후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 아이는 저희가 가장 먼저 주문하신 분에게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아이를 다른 꽃하고 주문하실 경우 얘는 오늘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분 떠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애기 해바라기랍니다. 역시나 애기 해바라기도 분 떠서 판매할 거랍니다. 꽃이 정말로 많이 피고 층층이 모두 꽃이 피는 다 이런데 모두 다 꽃이 핀답니다. 다 이렇게 꽃이 피고 정말로 꽃 많이 피는 애기 해바라기.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판매합니다. 분 떠서 판매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렇게 된 아이들 아주 내년에 꽃 정말로 많이 필 이 아이들 3개 이 아이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니 2개입니다. 얘는 2개 애기 해바라기 2만원이랍니다. 9월 20일 예약 받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생긴 아이들 9월 20일 얘는 애기 해바라기는 2만원이랍니다. 애기 해바라기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분 떠서 보내드릴 핑크물리
핑크물리입니다. 핑크물리. 이 아이들 3개 2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약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핑크물리 이제 해가 뜨니까 아주 선명하니 예쁘게 나오네. 얘를 이렇게 심어놓은 이 아이들 핑크물리 저희 이렇게 저희 산책로 이대로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저희 핑크물리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분 떠서 잡혀지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숱이 잡혀지도 잡혀지도 안 할 정도로 많은 이 아이들 세 개 잡혀지도 안 해요. 뒤쪽이가 3개 이 아이들도 2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키가 너무 커서 모든 꽃은 잘라서 보내드리는데 잡혀지지도 않을 정도 이 아이들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모우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우들이 너무나 이 아이는 환상적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들 제가 찍은 다 사진입니다. 저 아주 깜놀했습니다. 이 아이들 모우들이가 아주 아침 이슬 먹은 모우들이가 아주 이렇게 방실방실 하는데요. 아주 그냥 그 이 언덕으로 올라오면 편히 앉을 정도로 멋진 모우들이 이 아이들도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모우들이들 아주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피어났다가 하얀 눈을 머금고 있는 같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모우들이 이 아이들은 10월달에 꽃 피고요. 열애살이고요. 개화는 8월, 9월, 10월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제 8월부터 한 개씩 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키는 60, 80이 납니다. 열애살이 풀이랍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3개 모우들이 3개 분떠서 2만원이랍니다. 3개 분떠서 2만원입니다. 털수연풀인데요. 털수연풀에 큰 털수연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파 27랍니다. 키가 이렇게 크는데요. 춤추는 학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아이, 이 아이들도 분 떠서 판매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지금 꽃이 얘들은 5월, 6월, 7월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고요. 진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 3개 스피파 이치 3개 2만원이랍니다. 스피파 이치 아주 춤추는 학 같은 아이 얘들도 모두 다 올동 제일 잘 되는 아이 얘들은 봄에서 여름 사이로 꽃이 피고 키가 좀 크답니다. 스피파 이치 2만원 예약 받습니다. 아인 체리는 레드버튼 이 아이 정말로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 아이 모두 다 오늘 밭대기 이 다음에는 파니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가 안 떠서 그러는데요. 이래 이 아이들은 그 약간의 구리 황금빛이 나는 아이들입니다.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인데요. 아주 그 약간은 벼 씨앗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아주 멋스러운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 이 아이들도 아주 오래된 파니콤인데요. 이 아이들 파니콤이 하나에 2만 5천원 이상 가는 아이들 이렇게 된 아이들 파니콤 이 아이들도 3개 멋있어요. 3개 이 아이들 2만원이랍니다. 모두 다 예약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얘들은 씨앗이 이렇게 다글다글 달려있는 약간 구리 황금빛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 황금빛이 나면서 짝이는 파니콤 3개 2만원입니다. 이 아이들 파니콤 저희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오늘은 모두 밭대기 그라스 야생아들 판매하는 날이랍니다. 얘들 계속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이게 서울 정향풀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는 한 6만원 정도 가는 아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얘는 6만원 정도 가는 아이인데요. 지금 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두 다 조금만 있으면 얘들 다 물들어간답니다.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서울 정향풀 그리고 아주 봄에는 불로 별꽃이 피는 아이들 서울 정향풀 이 아이들 아주 한들한들하니 아주 멋있는 서울 정향풀 6만원 정도 가는 아이 3만원이랍니다. 서울 정향풀 3만원이랍니다. 얘들은 서울 정향풀 우리 꽃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야생아입니다. 풀 정향 풀 아이들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답니다. 모두 다 물을 들었을 때 황금 물결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강산의 트렌드 모든 꽃이 아주 우리강산에 아주 많이 있지만 반파스그라스 네 종류가 있죠. 우리강산에 네 종류가 아니라 많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아이들만 네 종류랍니다. 이 아이들 대중소가 있습니다. 내년에 개아주 대 3m 이상 키다, 중 1m 이상, 소 1m 이상. 이 아이들 아주 아주 깃털이 너무나 돋보이고 봐보세요. 꽃님들 정원에 이 아이들 있으면 정말 너무 멋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들 내년에 개아주 2개 12,000원이라 합니다. 핑크 팜파스그라스입니다. 핑크 팜파스그라스 내년에 우리 꽃님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많이 팜파스그라스 심어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커서 분을 떠서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들은 아주 카페 펜션으로 얘들은 가야지. 너무 커서 차로 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대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5, 6년 된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난장이 팜파스그라스, 난장이 팜파스그라스랍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꽃대가 잎보다 꽃이 더 많아 보이는 난쟁이 팜파스그라스. 이 아이들도 여기 심어놓은 지 아주 오래됐지요. 난쟁이 팜파스그라스도 예약받고 있습니다. 난쟁이 팜파스그라스는 바로 보내드리는 방법과 두 가지랍니다. 내년 3월에 원하신 분들은 보내드리는 방법과 얘는 20만원 정도 가는데요. 10만원이랍니다. 오늘 판매하는데 키가 무려 하이트 물리보다도 키가 더 작은 난쟁이 팜파스그라스 사람 허리 정도나 밖에 안 오고요. 어떤 정원이나 너무나 잘 어울리는 난쟁이 팜파스그라스 얘를 판매해 드린 게 아니고요. 화분에 심어놓은 아이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아이들은 화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하신 분에 한해서는 이렇게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하는 납작벌이랍니다. 납작벌이도 밭대기 판매합니다. 밭대기 그전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 2만원 했는데요.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납작벌이 아주 이 아이들도 심어놓은 지 오래됐답니다. 이 아이들도 분 떠서 판매에 들어갑니다. 납작벌이 이렇게 아주 좀 특이하죠. 납작벌이 얘들도 올똥 매우 잘 되는 아이들 납작벌이 이 아이들 기존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은 한 개에 2만원 했는데요. 기존에 주문해 주신 분들 두 개 2만원에 하겠습니다. 납작벌이 두 개 2만원, 서울 정향풀 3만원, 애기의 바라기 두 개 2만원. 거물질이 차 있는데 아우 봐보세요. 너무 멋스러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저희들이 휘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내드릴 때는 키가 커서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내년에 3등분해서 지금 심으셨다가 내년 3월에 해서 3등분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3개의 분을 만들 수 있답니다. 형, 지리형이랍니다. 지리형 이 아이 13,000원이랍니다. 지리형 드나세나 이 아이 5,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 베고냐 이 아이 10,000원 하겠습니다. 가늠주랍니다. 가늠주 멋지게 생긴 가늠주 14,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아우 곱슬 머리 잘 크지도 않고 베란다 정원에서 공기 정화로 아주 좋은 곱슬 머리 무늬 바로코 벤자민 얘도 8,000원 정도 하는 아이 할인해서 저희가 5,000원 했습니다. 하이트스타 5,000원이랍니다. 얘는 소사랑초입니다. 소사랑초. 아까 그 아이는 대분이라면 소사랑초 3,000원이랍니다. 소사랑초 3,000원. 그리고 미니분재입니다. 미니분재 22,000원. 그리고 체리세이즈 이 아이들 아니 체리아스타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대국입니다. 대국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말리향이랍니다. 무늬말리향 15,000원입니다. 무늬말리향. 그리고 이 아이 만다빌라 꽃이 한번 피고 또 꽃이 또 올라오는 만다빌라 이 아이
즉 원을 만원했습니다. 그리고 안시리움 선물하시라고 안시리움 이 아이들 안시리움 13,000원이라 합니다. 보겐베리아입니다. 보겐베리아 이렇게 있는 아이 13,000원입니다. 브록스 4개입니다. 모둠으로 그냥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브록스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는 브록스 모둠으로 7,000원 하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7,000원이 저렴합니다. 완전 저렴합니다. 에렌지움 이렇게 다 묵은뚱이랍니다. 내년에 개화주랍니다. 이 아이들 5개 만원. 그리고 꽃댕강이랍니다. 꽃댕강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꽃댕강 2개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갱거루발톱 다 꽃이 지고 얘들 다 이런 봄에 지고 지금은 폈다가 졌던 아이입니다. 얘들 아주 건강합니다. 얘들 갱거루발톱 오늘 얘들 2만원 넘습니다. 9,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이렇게 꽃이 피는 체리세이즈 이렇게 분 아주 좋은 아이들 체리세이즈 얘들 2개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안전순백색 하이트 바늘꽃 얘들 안전순백색 하이트 바늘꽃 하염없이 봄부터 가을까지 피는 바늘꽃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바늘꽃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맹문동 무늬 맹문동 저는 무늬 맹문동이 너무 예뻐요. 무늬 맹문동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 가격에 만날 수 없습니다. 무늬 맹문동 17,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밥티시아 이 아이들 밥티시아 얘들 2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 밥티시아 15,000원입니다. 검정분 수국이랍니다. 만원이랍니다. 검정분 수국 그리고 애목대수구 이 아이들 애목대수구 핑크 청색이랍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찔레분재 5,000원입니다. 그리고 얘 하이트 투명구 얘는 핑크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졌네요. 밑에서 그러나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투명구 이 아이들 9,000원입니다. 단정학이랍니다. 단정학 이 아이들 딱 6개 입고되었는데 단정학 정말 좋습니다. 3만원짜리 19,000원이랍니다. 명절 선물. 그리고 히비키 아주 꽃 오래가는 히비키입니다. 정말로 꽃 오래간답니다. 이 아이들 히비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샤프란 울동대는 샤프란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피는 이렇게 5색을 볼수 있는 엔젤로니아 12,000원이랍니다. 엔젤로니아 12,000원이랍니다. 노즈마리 꽃 피는 노즈마리 올동대는 6,000원이랍니다. 얘도 만원 이상 가는 아이죠. 점 작살나무 여름에서부터 겨울까지 아주 하얀 진주 다글다글 정말로 많이 피는 이 아이들 점작살나무 23,000원이랍니다. 1년에 두번 피는 빨간 병꽃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그린나이트 핑크몰리 흰줄무늬 역사는 벌써 이제 꽃대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님들이 올 추석 때꽃 보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나이트 흰줄무늬 역사 핑크몰리는 각각 15,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누비고무나무 야이 9,000원이랍니다. 화이트핑크 셀릭스 야이 내년에 아주아주 아주 멋진 정원수 봄에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화이트핑크 셀릭스 만원이랍니다. 칼란디움 이 아이들 일반 칼란디움이 아닙니다. 얘들 만원짜리 6,000원이랍니다. 덴드롱 2개 4,000원이랍니다. 에데파키라 이 아이들 5,000원이랍니다. 대엽꽃길이 명절 선물하시라고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찔레장미 이렇게 있습니다. 2개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꽃 다글다글 정말로 꽃 많이 피어 올라오고 있는 다 꽃대랍니다. 얘들
애성부뚤레아 23,000원 이상 가지요. 이 아이들 15,000원이라 합니다. 3파 챈스 영양이 지금 부족해서 이러고 있답니다. 영양 조심은 다시 활짝 변하는 투톤 8,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팝입니다. 조팝 옷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조팝 4,000원씩이라 합니다. 울동대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열매가 달려 있는 감귤 21,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벵갈, 벵갈입니다. 벵갈, 야, 오늘 15,000원 하겠습니다. 벵갈, 체리 잉클 베고니아, 체리 잉클 베고니아 4,000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우 얘는 꽃한번 피면 계속 꽃이 올라온다. 수개월 꽃이 피는 천사의 꽃. 한번 꽃이 피면 계속 이제 이 애들도 또 올라올 거랍니다. 올라오는 천사의 꽃 16,000원이랍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